일단 이진행은 여기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? 네. 살기만 해도 여기 약점이 있어요. 그래서 다시 되돌아와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장면에서 뭔가의 역습은 없을까요? 여기서 바로요? 아, 역습 자체가 쉽지 않습니까? 뭐 이런 것이 되면 이제 가장 좋은 건데요. 좌변은 어떡하죠? 여기를 막았을 때가 이 형태만 보면요. 이렇게 두고 넘어가는 것이 있어요. 근데 약간 타이밍이 묘한 것이 끊으러 왔는데 넘어가게 되면 흙을 다시 연결을 시켜주게 되거든요. 네. 예, 지금 그 상황이 딱 지금이기 때문에 여기 역습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흙이 여기를 호구칠 때 단순히 이제 사는 정도가 될것 같아요. 뭐 아니면 이런 정도는 어떨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받아두면 약간 득일 수 있는 형태긴 하거든요. 아니면 아, 근데 어차피 흙이 이렇게 막는 것도 있겠네요. 여기가 이런 식으로 네. 선수가 되긴 하지만 어차피 살아야 된다면 흙에 이 자리가 와서 오히려 선수로 지킨 의미도 있거든요. 흙도 지켜지는 네, 결과군요. 그래서 이 자리가 약간 고민이 되겠네요. 흙은 당연히 여기를 호구쳐야 되고요. 있는 곳이 낫다는 얘기인가요? 이건 이상한데요? 여기 왜 호구 안 치죠? 지금 여기 호구 안 치니까 네. 지금 젖혔죠? 중앙에 자충이 좀 다른 건가요? 지금 호구 흙이 안친 것을 꼬집어서 여기를 그냥 넘어가나요? 이렇게 되면 여기 무조건 호구 쳐 있어야 돼요. 왜냐면 공배 차이가 좀 나거든요. 그리고 그 다음에 뭔가 뭐 붙여서 나가거나 늘어서 나갔을 때도 차이가 큽니다. 왜냐면 여기는 지금 흙돌이 있을 이유가 없죠. 네. 근데 이런 상황이면요. 이거는 들여다봐도 이어서 돌 자체가 위에 있어야 되는데 아래에 있어요. 뭔가 좀 이상합니다.